액트 G여만 보더라도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유전 로또 사고, 대북 확성기, 신북풍 일으켜가지고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이게 대통령입니까? 그렇지만은 액트 G여는 지금 검증단, 석유공사, 액트 G여 이 수상한 연결고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카르텔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쓰는 카르텔이에요. 기울백 문제, 권익위에서 엉터리로 한 거 감사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4년 있어요. 우리 4년 있다고요. 왜 이런 것은 경로 안 해요? 그러면 영부인은 공인이에요? 관계없다. 이러면은 사무총장의 부인도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합법적으로 그런 뇌물을 받고 해도 돼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예. 그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뒤로 자빠지지 말고 공손하게 해요. 제가 말씀 어디서 그렇게 버렸다는 게 당신들이 사람들 불러서 조사할 때 그 태도를 버리란 말이에요. 내일아! 감사원 사무총장. 네. 유병호 라인 아니라고 그랬죠? 네. 유병호의 길을 걸을 거예요? 지금 총장은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전현희 위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이 바로 당신들한테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 문제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액트 G여만 보더라도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유전 로또 사고, 대북 확성기, 신북풍 일으켜가지고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이게 대통령입니까? 그렇지만은 액트 G여는 지금 현재 검증단, 석유공사, 액트 G여 이 수상한 연결고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카르텔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쓰는 카르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울백 문제, 권익위에서 엉터리로 한 거 감사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4년 있어요. 우리 4년 있다고요. 총장 얘기해 보세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를 그 위원들께서 혹시 오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장 아니 감사... 왜 이런 것은 경로 안 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감사를 착수한 대통령부터 경로 잘하는데 왜 이런 것은 경로 안 해요? 그러면 영부인은 공인이에요? 관계없다. 이러면은 사무총장의 부인도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합법적으로 그런 뇌물을 받고 해도 돼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예, 그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뒤로 자빠지지 말고 공손하게 해요. 제가 말씀 어디서 그렇게 버렸다는 게 당신들이 사람들 불러서 조사할 때 그 태도를 버리란 말이에요. 지금은 검찰도 그러지 않아. 하세요.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자꾸 막으시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세요. 총장 건방 여보쇼. 답변해보세요. 그 공직자도 국민입니다. 저희도 인권이 있습니다. 다 국민이에요, 그러면. 자, 의원님들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답변하세요.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걸 저희가 절대 감사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펴보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저를 지금 당장 착수하라고 하시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펴본다는 의미는 예. 감사하겠다는 말로 해석해도 돼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감사가 필요한지. 그냥 살펴본다. 네. 자, 공직자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을 때는 뒤로 이렇게 있어요. 저희도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뒤로 딱 버텨가지고 그 건방진 태도 아니에요? 제가 뒤로 안 앉아 있었습니다. 오해를 지금 당겼어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요. 요 정도 당긴 겁니다. 이렇게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자 아무튼 우리가 4년을 지켜볼 거예요. 감사원 잘하세요. 오늘 보면은 법원 행정처나 헌재는 합격점을 주고 싶어요. 그러나 감사원은 진짜 말이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홍수처장. 네. 아까 서영규 의원 피토나는 말씀 들었죠? 네네. 대통령이나 신원식 국방장관 등 여러 사람들 통화 기록 확보하셨죠? 제가 지금 뭐 의원님들 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지만 오늘 많이 배우고 또 수사에 또 반영해야 된다는 없어요. 그런 결심을 하고 갑니다. 예. 만약에 그것이 확보 안 됐을 때 특검이 된다거나 또 공수처에서 계속 간다거나 우리가 법사위에서 만날 때 그 추궁을 당한다 이거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세요. 하세요. 유념하겠습니다. 네. 예. 좀 이따 하시죠. 추가로. 더 드릴 테니, 한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끝내버리고. 그래요? 1분만 더 드리세요. 오늘 수원고법에서 아주 판결을 잘한 것이 있습니다. 사법부를 이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대통령 장모,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가 27억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1심에서도 패소를 했는데 수원고법 행정일부 노경필 부장판사께서 항소 기각을 했어요. 잘한 거예요. 이런 판결을 해줘야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존경합니다. 저는 12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늘 존경한다고 사법부만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사법부에,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사법부에 대한 예, 위원님에서 감사의 잘 받겠습니다.